팀 직원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운동 경기 선택 페이지로 넘어갑니다. 운동 경기 종목 세부 종목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. 경기 세부 종목은 개인 및 팀으로 구분되고 팀은 다시 그룹 또는 단체로 나뉩니다. 세부 종목은 순서대로 개인전과 팀전으로 구분됩니다. 개인전인 경우 성별, 연령을 선택한 뒤 선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생성하기를 클릭합니다. 팀전인 경우 성별, 연령을 선택한 뒤 팀 생성하기 또는 팀 가입하기를 선택합니다. 그룹은 그룹 생성하기 또는 그룹 가입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룹 생성하기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그룹 대표 코드가 자동 생성되고 그룹 소개를 입력합니다. 그룹 종류, 공개 또는 비공개, 비공개인 경우 그룹 비밀번호 반드시 입력을 선택한 뒤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. 팀 관리자인 경우 팀 해체하기, 관리자 변경 및 팀 구성 완료,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룹 가입하기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연령의 그룹이 나열됩니다. 또는 그룹 대표 코드란에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한 뒤 가입하기를 선택합니다. 비공개 그룹인 경우 그룹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한 뒤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. 2. 단체는 단체 생성하기 또는 단체 가입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단체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단체 대표 코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단체명을 기입합니다. 단체 소개를 입력하고 단체 종류, 공개 또는 비공개, 비공개인 경우 단체 비밀번호 반드시 입력을 선택한 뒤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. 팀 관리자인 경우 팀 해체하기, 관리자 변경 및 팀 구성 완료,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룹 가입하기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해당 연령의 그룹이 자동으로 나열됩니다. 또는 그룹 대표 코드란에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한 뒤 가입하기를 선택합니다. 비공개 단체인 경우 단체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.